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군의 무리한 수색 지시로 20살 대한민국 청년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다짐한 수사단장은 정권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 간사이자 TF위원을 맡고 계신 김병주 의원께서 관련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통령 실발 국기문란 사건을 규탄합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의 지체계와 군기강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더욱 잦아졌고 남북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어 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이때에 군의 지체제와 기강이 무너져 국민들은 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고 최상병의 황망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대통령 외압 논란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과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이 비정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 지체제와 군 기강이 무너진 국기문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살릴 수 있었던 젊은 해병병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고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이에 대한 철저히 수사한 박대령을 국방부가 내란과 반역이나 적용하는 어마무시한 집단 항명 수괴죄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직권남용이요 수사방해 집단 괴롭힘입니다. 철저히 수사라고 국민의 명을 거부한 것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이며 집단 항명죄는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수사 결과가 단 하루 만에 바뀐 것은 외부의 힘이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가안보실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 계획서를 달라고 하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번복 결정 주간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비서관은 당시 국방 현황을 대통령께 보고했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인 답을 해서 그러자 대통령실은 국방비서관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외압 사건의 꼬리를 자르려는 것인지 입을 막으려는 것인지 둘 다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박대령의 주장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진실의 퍼즐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박대령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대통령 실발 국기문란 국정농단입니다. 지금 군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원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숨어서 모의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회개한 논리로 집단항명수괴죄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하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박대령이 아닙니다. 무모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야말로 진실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집단 항명으로 군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상황을 이지경으로 만든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규탄합니다. 국정감사와 특검만이 이 문제의 답입니다.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호 외칠 때 후렴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 국기문란 사건을 규탄한다! 초유의 군기강 붕괴를 자초한 국방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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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은 박대령에 대한 엉터리 수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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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충성! 네, 김병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김병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서희초 교사와 최수근 상병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함께하는 제2차 촛불 문화제. 다음 발언자를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당원들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도 서울의 민주당을 이끌고 계신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 우리 김병주 대장님, 우리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비상한 시국이니까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의 자리도 이제는 군으로 따지면 수도방위 사령부, 서울을 지키고 당을 지키고 대표를 지키는 수도사령부의 네. 윤석열 정부에서 살고 있는 지가 벌써 한 1년하고 한 4개월 접어들었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악몽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국회의원과 당원들과 보좌진들 이렇게 힘든데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과연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악의 무능의 정부, 역대 최악의 검찰 독재 정부, 역대 최악의 후한무치한 정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집회에 나가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데 저는 규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 망설임 없이 윤석열 정부 당장 심판하자라고 외칩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60자리도 아니고 168석, 70석, 80석의 야당 대표도 아니고 제1야당의 대표가 목숨 건 투쟁이 시작됐는데 정부 여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대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웰빙 단식이다, 출퇴근 단식이다. 이거 전두환 정권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60~70석의 야당 총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전두환 군사 독재 때도 정무수석 보내서 위로하고 요구사항 받아들여서 그래도 타협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정권은 야당 대표도 탄압하고 민주당도 탄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두환 정권보다 더 무도한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 심판해야 합니다. 망설일 게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심판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지가 15일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개탄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과 싸워야 될 국민들이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동시에 싸우고 있으니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분노에 차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일본을 대변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런던 협약 당사국에 친전을 보내서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 있어서 이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국민들과 더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를 당장 심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소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당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지지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이제 심판은 내년 있을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우리의 전진과 역전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영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김영우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원내투쟁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신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 박광훈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오늘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49제 추모제에 다녀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정치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젊은 나이, 미래를 꿈꾸고 오늘을 노래해야 할 24살의 그 젊은 나이에 그 무서운 선택을 한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어야, 죽어나가야 무슨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길을 밝힙니다.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을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에 모인 10만의 선생님들, 그리고 어제 서울에 모인 30만의 선생님들, 그분들은 우리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참았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동안 나 혼자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당신이 죽고 나서야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이제 우리는 하나의 점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물결로 반드시 선생님이 바랐던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은 잘 배우고 싶고 이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지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관련법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선생님들이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하고 서로 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실을 만들 수 있는
관련법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오늘 그리고 지난 7월 18일부터 계속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용조용 얘기해 오고 있을 때 교육부는 파면, 징계 등으로 겁박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위험하다면서 해양 투기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괴담이다, 선동이다, 겁박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 그것 외에는 할 게 없단 말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드시 중단시킵시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해냅시다. 최수훈 상병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그 진상을 밝히겠다는 수사단장을 입건하고 수사하고 결국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는 정부,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박정훈 수사단장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이죠? 홍범도 장군 지난 주말 대전현충원을 많은 분들이 참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님도 빗속에서 홍범도 장군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의 영웅입니다. 특히 무장투쟁의 영웅이고 1919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국군 1호 국군입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무장투쟁으로 일본군 정규군을 참으로 많이 무찔렀습니다. 그 위대한 독립영웅을 지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새 기둥, 독립과 호국과 민주에서 독립과 민주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막아냅시다. 우리가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지키고 홍범도 장군의 영웅적 독립운동사를 반드시 지켜냅시다. 함께 해주시겠죠? 내일부터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최수근 상변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 홍범도 장군 등 무장 항일투쟁의 역사를 지우려는 이 정권의 무도한 책략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님의 발언에 이어서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용산까지 들릴 수 있도록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네, 여러분,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을 막기 위해 단식 투쟁하고 계십니다. 무도한 폭력 정권에 결연하게 맞서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
단식 5일차를 맞아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갑작스런 집회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일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넘어야 될 거대한 벽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경험해보지도 못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장벽이 앞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밖을 향해서 함께 힘쓴다면 저는 반드시 이 거대한 장벽도 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조금씩 힘이 빠져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제가 점점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여러분이 조금 더 말해주십시오. 제가 점점 행동하기 어려워져가는 만큼 여러분이 더 행동해 주시겠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금방 끝내는 것도 아쉬워서 저 대신에 갑자기 우리 서영교 최고님한테 제가 할 말을 좀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도 잠깐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빨리 끝내는 바람에 우리 서영 최고님한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실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이재명과 함께 그러면 싸우자 해주십시오. 이재명과 함께 싸우자. 이재명과 함께 싸우자. 이재명과 함께 싸우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대통령 되고 TV도 꺼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되고 이제 서서히 윤석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가요? RN서치에는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50%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선에 바로 직후에 야당의 여론조사는 40%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50%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가 윤석열을 향해서 확실하게 불타오르는 것 맞습니까? 오늘은 서희초 선생님의 49제 날입니다. 서희초 선생님을 추모하며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도 선생님 힘내세요. 학부모도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들도 우리 함께 좋은 교육 환경 만들어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만 법 운운하며 탄압하겠다고 하니 윤석열은 우리가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을 규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윤석열에 대해서 다른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윤석열을 윤석열을 규탄하라고 저는 외쳤습니다. 심판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의 뜻은 바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서울 시청 앞 규탄대회에서 지방에서 온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막아내야 하는데 이것을 조종하니 우리가 윤석열을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윤석열을 방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윤석열을 방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윤석열을 방류하여! 윤석열을 방류하여! 이제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마음 갖는 여러분이 서로 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모였고 내일은 더 많이 모입시다. 네! 모레는 더 많이 모입시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 지경까지 만든 저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이재명 대표 힘내라고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 하면 힘내세요 한번 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 하면 힘내세요 해주세요. 대한민국 선생님 하면 힘내세요 한번 해주십시오. 선생님 최수근 상병과 박중훈 대령, 우리 군인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과 우리 모두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신 서영교 최고위원님께도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저녁 7시에도 촛불 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촛불 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